양파 많이 넣으니까 그때 엄청 맛있더라. 떡볶이 양파 많이 넣어. 언니, 우리 제육볶음에 이거 편으로 썰어가지고 좀 넣자. 그래. 편으로 썰어서. 색깔이 보이게 크게. 이거는 육수용. 어디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시술해. 오늘 이제 바락바락. 그렇지. 어? 이렇게. 그렇지. 망가질까 봐. 이건 좀 입이 질겨서 괜찮아. 그래야 좀 떡떡떠름한 게 없어서. 야, 파 왜 이렇게 많아? 마늘 좋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와, 여기서 무화과를 부를 줄이. 선배님, 이거 쌀뜨물 따로 해둘까요? 두 번째 씻은 물 모아주세요. 수다마, 너 손 깨끗하지? 네. 나 요것만 냉장고에 넣어줄래? 고마워. 그거 다 마늘이야. 돼지고기 요만큼 샀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양을 늘려서 먹는 거야 언니. 돼지고기 갖고 와야지. 언니 그거 우리 후추랑 해놔야지. 미치겠다. 아. 또 이렇게 말랐잖아. 양 조절을. 근데 언니 왜 호박은 두 개 다 딴 거야? 두 개 보이잖아. 야, 그 내가 되게 위험한 데서 따와도 난리야 저렇게. 내가 진짜 위험한 데 발 집어넣고 들어가서 따온 거거든. 아이고. 뭐라고 언니? 아니. 나이 먹으면 섭섭한 게 많아. 난 나이 먹으면 되게 마음 넓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 아, 그래. 점점 그렇게 해. 노여워, 노여워. 언니 화가 없잖아. 아이고, 내가 왜 화가 없어. 이게 불에 들어가면 사이즈가 좀 작아지겠지? 그렇죠, 줄어들지. 이거 재우는 거 좀. 재우는 거요? 뭐 넣을 거예요? 원래 생강수를 좀 넣고. 뭐 술 비슷한 거 없어? 저기. 어, 우리 인삼주 어디 갔어? 인삼주 좀 뿌려놓자. 소담아, 우리 인삼주 좀 퍼볼까나? 오늘 아주 그냥. 오, 냄새. 오. 너무 좋아? 아니면 독하고 좋아? 뭔가 근데 응. 쎄. 진짜인 것 같아. 아니, 고등어를 쌀뜨물에다가 좀 담궈 놓게. 아, 그러면 김에 빠지라고. 어. 아, 좋다, 좋다. 자, 입수. 입수. 냄새 빠져라. 언니, 이거 덮어 놓을게요, 혹시. 네. 선배님, 그럼 이제 불을 올릴게요. 그게 될 것 같아. 양쪽 다 올려야 되죠? 네. 우리 양념, 제육볶음 양념 만들어야 되지. 고추장, 된장만 푸고. 날씨가 너무 좋아. 어째 이렇게 안 더워?
맛있다.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 우리 많이 해놓고 되게 육수를 완전 졸여가지고 정말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물만 바로 섞어서 먹을 수 있도록. 쌀을 미리 올려놔도 되겠지? 물 더 필요한 거 아니야? 물 더 있어야 돼. 이게 사실은 콩이 있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왜 불도 안 붙지? 천천히. 이거 감고 붙여야 되겠네. 이게 아까 불 활활 붙었었거든? 근데 저렇게 꺼지네. 이 너무 예쁘다, 이 안에. 나무 해놓은 게. 그러니까. 응?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몰라, 우리 소감이. 와, 불빵. 진짜 여기서 꺼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소담이 계속 울어가지고. 울다 하루가 가는구나, 우리 소담이. 안 그래도 작은 눈 더 작아지겠어. 얘 너무 고통스럽겠는데. 아니, 이 친구. 아, 얘. 얘 죽으면 어떡하냐? 지금 너무 뜨겁지 않을까요? 얘 좀 탔어. 탔어? 아니. 햇볕에. 얘 탔어. 놀랬잖아. 아, 너무 아름답다, 근데. 그죠? 이렇게. 좀 열어볼까? 살짝 볼까? 오쌰. 와, 냄새 진짜 너무 좋죠? 와, 쓰러진다. 그냥 그것만 떠먹어도 맛있겠다. 국물, 어머, 국물이 뽀얘. 그치. 와. 아, 죽인다. 야, 완전 설렁탕 국물이야. 와. 어떻게 이렇게 뽀얘? 와, 야, 진짜 죽인다. 대박이야. 됐어. 이건 오늘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물만 더 부어 붓자. 맛이 없어지면 어떡해. 됐지? 된장하고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거기 채소 중에 일단 감자 먼저. 아니 여기서 하면 될 것은 나는 왜 거기서 적고 있었던 거니?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 청양고추 좀 넣으면 돼. 아, 맛있다. 국물 맛있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청양고추를 조금. 이제 얘는 거의 다 된 것 같아. 질긴 한데. 맛있어. 이게 좀 뜸 들이면 더 괜찮을 거야. 뜸 들이면 콩이 좀 더 익었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콩 팥이 되게 익는데 오래 걸린다. 자,
여기다 내리자. 할 수 있을까? 어디요? 하나, 둘, 셋. 셋. 뒤에 발 조심. 네. 아싸. 굵게. 다시 철판. 양념장이랑 양념장. 야채당 다 주세요. 주세요. 와, 벌써 근사해. 와, 이거 다 넣어? 이거 다 넣어? 어떡하냐? 다 넣었니? 다 넣어. 고기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언니,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는 걱정하지 마. 그럼. 아, 맛있겠다. 철판 구이집 같아. 그치? 예. 뭐 소금 더 안 뿌려도 되는 거 같아요. 다 되어 있는 거죠. 왜 혹시 불 약해지면 부르세요? 네. 껍데기 살려야 된다. 다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양념 붓습니다. 얘 이제 음식 그럼 떠야 돼. 응, 뜨자. 어때 양념 괜찮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 맛있어. 진짜 근사하다. 이제 됐을까요? 어. 야, 고등어 구이 전문점 같은데? 아, 맛있을 것 같아. 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익긴 다 익은 거 같죠? 아, 맛있겠다. 선배님, 이제 다 됐죠? 뺄까요? 우린 다 됐어. 어. 네, 네. 뺄게요. 네, 상 차릴게요. 하나, 둘, 으쌰. 냄새 너무 좋아. 그치? 아우고 되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다들 이따 맛보세요. 저 자신감.
맛있겠다. 위에 깨 한번 솔솔 뿌려주세요. 예. 그리고 얘는 쌈장. 진짜 시골 먹사. 시골 먹사집 가면 항상 저게 메인이잖아요. 제육볶음과. 그러지, 그러지. 대단하다. 그치?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를 지금 체험하고 있어. 아, 고생했다, 소담아. 너무 잘 됐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머, 오늘은 우리 많이 늦었다. 9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홉국. 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지금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아, 이거 손을 되게 가. 반지를. 아, 소담이 진짜 복덩어리네. 와. 불맛이 난다. 진짜 불맛 나네요. 불맛이 나. 불맛 나. 아주 가볍게 먹어보겠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까먹어봐. 이거 너무 연하고 맛있어. 일단 그냥 한 번. 아, 그래. 그냥 먹어봐야지. 너무 맛있지? 맛있지? 엄청 좋아. 최고야. 고기 찾기가 힘들어요. 꿀맛이 있어. 맞다. 그거 거기다 넣어서 먹게? 벌써 말아? 말아도 맛있어요. 먹고, 쌈싸도 먹고. 원래는 밥을 항상 좀 불려 먹느라고 미리 담가놓거든요. 진밥 근데 좋아하는가? 우리는 진밥이니까. 전 진밥을 좋아해서 살짝. 너 국 좋아하잖아. 아홉국 맛있지? 쌈이 국 더 줄까? 저요? 더 먹을래?